그 로운 씨는 이제 이렇게 꽉꽉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형이. 그렇지. 예.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저는 약간 잘 돼서 막 좋고 막 붕붕 뜨는 것보다 약간 좀 더 무서운 게 생겼어요. 뭐가? 더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목이네, 제목 진짜. 어떻게든 와 이렇게 엄청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왔는데 이제 한 단계 올라왔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뭔가 더 그러니까 이제 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네, 그게 이제 그런지 선배로서 충고해 준다면 일단 예능 불을 자제해. 예능 대부가 자꾸만 형이 예능 많이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형이?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 저는 예능에서 실수하면 어떡해요? 자기는 해도 돼. 자기 캐릭터 확실한데 뭐. 선배님, 선배님 예능 안 찍으세요? 아니, 영화 안 찍으세요? 선배님 영화 안 야, 예능으로 뜨겠는데 이거. 아, 이름부터 다 세리고 싶다. 로니한테 그렇게 예능하지 마요. 아, 그래도 예능 그 선배님. 아, 아니, 아, 해야 될 사람이고 안 해야 될 사람이잖아, 이게 보면. 아, 아. 그래 이제 혜윤이는 해야 돼. 아 정말요? 그럼 내가 하나만 팁을 줄게. 네네. 드럼을 배워. 드럼이요? 아 드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네. 아 드럼을 배우라고. 네. 시간 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 진짜. 영화 주제인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아니 감사합니다. 드럼을 배워. 왜냐면 리듬감이 생겨요. 아 네. 연기에도 리듬감이 생겨요. 참고할게요, 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너래도 너래도 주로 저음을 많이 하라고. 아, 재즈 같은. 아 진짜 아니요, 이거 잠깐 타임.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거는 이의제기 있는 게 진짜 지금 예림이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오해 받겠네. 예림이 맨 어디서 떨어지던데. 예림이는 드럼 배웠어요. 안 배워. 걔 됐어. 너 배워. 알겠습니다. 진짜. 내 전화번호 따가지고 내 일일이 확인할게. 와, 그럼 배? 저도 드럼 학원 갔는지 안 갔는지 선배님한테 보낼게요. 네가? 네네. 선배님 저 오늘 갔어요, 드럼 학원. 이렇게.